브릭 3D 50의 3, 오늘 10페이지 유닛 2 공부할게요. 제목을 보시면 The Animals Party. 애니멀 뒤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S가 있고 나서 아퍼스트로피가 있죠. 얘는 뭐냐면 원래는 S가 붙어 있었는데 SS 이렇게 끝나면 얘를 생략해요. 그래서 이 S는 을을 뜻하거든요. 동물들의 여기까지 연결해서 동물들의 파티. The Animals Party가 제목이고요. 단어 써볼게요. 들으면서 씁니다. 유닛 2. New words. Fa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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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요. B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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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간 같은 데죠?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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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다. Wait. Wake, wake, wake. 잠에서 깨다. Act, act, act. 연기하다. A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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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leep. 그냥 sleep이 아니고 asleep이죠. 보통 이거는 잠이 든, 잠들어 있는 이런 말을 해요. 그다음 동물. The animals party. The animals party. 농부는 잔다 이 말이죠. 농부는 잔다. 주어 동사밖에 없는 문장이고요. S가 붙은 이유 알죠? Farmer는 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he 아니면 she거든요. 어떤 조건이든 이 S를 붙이는 거예요. The animals start a party in the barn. The animals start a party in the barn. in 앞에 한번 끊어주시고 동물들은 시작한다죠. start 시작한다라는 동사고요. 주어 동사 뭘 시작해요? 파티를 시작합니다. in the barn. barn은 우리 예전 책에서 한번 나온 것 같은데요. 헛간, 곳간 뭐 이런 데를 말하죠. 그래서 동물들이 헛간에서 파티를 시작한다. The cat plays the violin. The cat plays the violin. 고양이가 뒤에 악기가 나오면은 플레이는 연주하다가 되죠. 연주한다. 악기 앞에 더는 항상 붙어 다닌다 그랬어요. 관사에서 배웠어. 그 고양이는 그냥 고양이는 하셔도 돼요. 고양이는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She sings meow meow. 자, 동물들의 소리를 오늘 조금 배울 거예요. She sings. 그녀는 노래한다. 보면 고양이가 암컷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쉬라고 했죠? 뭐라고 노래해? 미야옹 미야옹. 영어에서 미야옹가 야옹이에요. 그래서 야옹 야옹 써주시면 돼요. 그녀는 노래한다. 야옹 야옹. The cow shakes her hips. The cow shakes her hips. 카우도 여자인가 보죠? 허리니까. 그녀의 힙스는 엉덩이거든요. 엉덩이도 두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S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엉덩이를 쉐이크가 아까 얘기했죠. 흔든다. 주어 동사 어떻게 찾아? 손은 흔든다. 이게 주어 동사죠. 손은 그녀의 엉덩이를 흔든다. The pig plays the guitar. The pig plays the guitar. 돼지는 연주한다. 주어 동사죠. 돼지는 연주한다. 뭐를? 기타를 연주한다. 여기 연주하고 있네. He sings oink oink. He sings oink oink. 그는, 돼지는 남자예요. 그는 노래한다. 주어 동사고 oink oink가 우리나라에서는 꿀꿀이야. 영어에선 oink oink라고 해요. 그는 노래한다. 꿀꿀. The horse shakes his legs. 말은 계속 춤만 추나 봐. 아, 아까 소였구나. 말은 흔든다. 자, 말도 2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S 붙어 있고요. 말은 남자인가 봐요. 그의 다리를. 레그는 다리예요. 두 개니까 S 붙었고. 말은 그의 다리를 흔든다. The hen plays the drum. The hen plays the drum. 헨은 암탉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암컷이기 때문에 쉬로 받았고. 암탉은 연주한다. 드럼. 암탉은 드럼을 연주한다. 여기 보이시죠? She sings cluck cluck.
She sings clock clock. 그녀는 노래한다. clock clock. 영어에선 이렇게 읽고요. 우리는 꼬꼬댁이라고 하죠. 그녀는 노래한다. 꼬꼬댁 꼬꼬댁. The sheep shakes her head. The sheep shakes her head. 양이죠. 주어. 양이 흔든다. her. 양은 또 여자네요. 그녀의 head는 머리잖아요. 그래서 양은 그녀의 머리를 흔든다. The farmer wakes. The farmer wakes. 아까 첫 줄에서 농부는 잔다 했는데 갑자기 깬 거야? 농부는 wakes. 깬다. wake가 잠에서 깬다 할 때 깬다예요. s가 붙은 거고. He looks in the barn. He looks in the barn. 그는 농부가 남자인 거죠, 그러면? 그는이니까 그는 본다. in 앞에 한번 끊어주시고 어디 안을 봐요? 헛간 안을 본다. 뭔가 이상하고 시끄러워서 쳐다본 거야? 그는 헛간 안을 본다. The animals act asleep. The animals act asleep. 동물들은 파티를 하고 있던 동물들이고 act는 연기한다. 또는 행동한다 되거든요. 어떤 행동을 하다. 그 다음에 asleep은 형용사고요. 잠든 잠이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잠든. 해석을 다시 하면 동물들은 잠든 연기를 한다. 이 말은 잠든 척 한다 해도 괜찮아요. 동물들은 잠든 연기를 한다. 또는 동물들은 잠든 척 한다. wink wink. wink wink. 윙크는 똑같은데 우리는 그냥 윙크 윙크 하셔도 되고요. 눈으로 이렇게 윙크하는 거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뭐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사인을 보낼 때 윙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윙크 윙크 하면서 끝낸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